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쇼 아나운서 안설랑입니다. 네, 요즘 JTBC 드라마가 매우 핫한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바로 리갈하이입니다. 리갈하이 정상훈이 쓴 편지를 보고 최정환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최정환의 마음도 정상훈을 향한 걸까요? 두 변호사의 관계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리갈하이에서 의외의 러브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윤상구와 민주경. 윤상구는 입덕부정기를 겪으며 진실게임 충격기까지 동원했는데요. 민 실장을 보고 있으면 심장이 아픈 것 같은 이상한 설렘을 감지하며 설마 내가 민 실장을 이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경을 좋아한다에 잠잠했다가 민주경을 싫어한다에 요란하게 울린 충격기를 보고 놀랐는데요. 운명의 장난인 것처럼 말이죠. 운명까지 느낀 윤상구를 향한 민주경의 마음도 현재는 알쏭달쏭한 상태입니다. 고태림과 서재인을 습격했던 용의자 나철진이 방송국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나선 민주경을 뒤쫓는 윤상구. 도망가는 나철진을 잡으려다 습격을 당했고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는데요. 이때 민주경이 발견한 윤상구의 편지. 생일 축하와 함께 챙겨줘서 고맙다는 인사가 담긴 내용인데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윤상구가 접착제 알레르기 때문에 심장박동기를 떼는 바람에 승정지 그래프를 그리자 너무 놀란 민주경의 화를 돋구긴 했지만요. 반전 웃음 속에서도 눈물까지 보인 민주경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미운정이 더 무섭다더니 민주경의 어마무시한 과거를 알고 그녀를 피해 다니던 와중에도 자신을 살뜰히 챙기는 민주경에게 어느새 마음을 빼앗긴 윤상구. 의도와는 다르게 매번 사고를 치는 바람에 매형인 방 대표가 마구잡이로 던지는 물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중년의 굴욕을 겪고 있는 윤상구를 도왔던 민주경. 티격태격 잦은 다툼을 벌이던 와중에 싹튼 러브라인은 리갈하이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변호사의 사랑의 화살표가 종국엔 쌍방을 향할지도 호기심을 더합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웃음 유발 오묘한 관계가 계속된다.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민주경과 윤상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도 과연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매우 궁금한데요. 리갈하이는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11시 JTBC에서 방송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안설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